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이기시고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는 주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함께 계시고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 영원한 소망을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날로날로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또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2편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2장 시편 9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구약 신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공부를 했는데 끝부분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끝부분을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속에 많은 고난과 또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그것은 그 후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편안하기만 한 생활이 아니고 많은 그 환난과 고난을 잘 견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실제적인 그 생활 속에 이루어질 일들을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으로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고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많은 그 고난과 시련이 있고 때로는 까닭 없는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제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 21장에도 어찌하여 악인이 잘 되고 세력이 강하냐.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세력이 강하고 그 자손들은 양떼 같고 재물은 날마다 더하고 그리고 수소는 새끼를 배기하고 암소는 낙태하지 않고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 앞에서 춤추고 소고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그날을 형통하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그래 되어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그날까지는 잘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혹 불평이 생기고 혹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편안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 또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웬일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고난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여자에게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게 고난이 주어지고 남자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식물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의 고생과 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징계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인간이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인간이 받는 그 고난과 시험을 친히 그 몸에 체험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대신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자 이제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서 잘 갔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멀잖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훗날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혹 이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누리는 그 육신적인 즐거움과 이 세상의 그 부귀와 형통은 잠시 후에 그것이 끝날 때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부유한 자들아 화했을진저, 이제 웃는 자들아 너희는 슬피 울며 애곡할지어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네 좋은 것 다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이 악이 득세를 하고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진리가 짓밟히고 모순과 부조리가 이 세상에 왜 가득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네 제가 하나님 죽었다는 이론을 펼 때 그런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을 모독하는 것일 것이다. 신이 있다면 이런 세상을 만들 리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어떤 구실을 주는, 믿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그리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예? 누구 말하는 대로 죽기 받기도 할까 봐요. 예? 그건 작은 것이고 잠시 후에 끝나는 것이지만은 길어봐야 몇십 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중요한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 속에 받는 모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서도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곤란 이런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는 약할 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약한 것들 그리고 환난과 가난한 것과 곤란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한다. 예. 왜?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예. 그리고 더 큰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슬퍼하고 그 원망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큰 축복을 바라는 그 소망을 더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잠깐 봅시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예. 예.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한자들아 좀 들어봐라 그거예요. 여기 부한자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라고 다 나쁜 것이라든지 부자들이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성경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 부자는 자기의 무덤을 메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부자들이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부유함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한자들이 구원받기도 어렵고 부한자들이 신앙생활도 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기. 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예?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예?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어떤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더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마귀가 역사할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더 큰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유한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보다도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걸 아세요?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생깁니다. 그래서요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편안하면은요 구원받는 역사도 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도 잘 안 전해져요. 예?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치고 복음이 잘 안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유럽의 그 부유한 나라들 보면은요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지 그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있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자기 운이 좋아서 그런지 자기 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그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이 세상적인 어떤 행운인지 그 분별을 못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더 실감하는 겁니다. 여기 불의한 부자들에게는 너희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 너희들이 이 세상에 너희 누리던 그 부귀 영광이 끝날 때에 영원히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미리 그걸 알 수 있다면 미리 울고 통곡할 수 있다면 회개하겠죠. 그들이 그래서 너희가 가진 재물은 다 썩었고 옷이 존먹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그것은 금과 은이 녹이 안 슬지만은 그들의 생각이 녹슬었고 거기다 소망을 걸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완전히 도적질 당하고 그들의 영혼이 병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처럼 스스로 쳐내지는 겁니다. 바로 그 불의한 부자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박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재판하고 법정에 끌고 가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그 잘못된 일들이 악한 자들이 득세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많은 일들이 주님 오시는 날 다 끝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갚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최대 소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을 고대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실제로 참여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잖아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라. 예? 주의 강림 하심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우리 시대에 와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이런 일이 된 걸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많은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세요? 더 이상 이루어질 게 없어요. 예.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7년 환란 때 되어질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시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큰 만큼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복이지만은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더 복이 있을 겁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예?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햇빛에서 밑에서 예? 풀을 뽑아주고 그름을 주고 그걸 가꾸는 농부는 가을에 얻을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합니다. 성경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거둔 심은 대로 예? 콩을 심은 사람은 가을에 콩을 거둔 예? 벼를 심은 사람은 예? 귀한 그 곡식을 거둘 겁니다. 가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심는 겁니다. 지금 심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예. 내가 이걸 삶아 먹어서 배를 당장 채울 것을 먹지 않고 이걸 씨앗으로 뿌리는 거야. 예. 그러면 그것이 잠시 후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 거예요. 그걸 심지 않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고 또 잘못 심은 사람은 잘못된 것을 거둘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걸 거둔다는 것은 썩어진 걸 거둔다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썩어진 걸 거두고 뭐 하게요. 예.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진해지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예?
서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밀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결실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예? 농부도 가을에 얻을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거둘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거둡니다. 거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좋은 것을 심은 자는 좋은 것을 거두고 잘못 심은 자는 잘못된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날 우리는 귀한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그걸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예? 길이 참으라. 또 8절 봅시다.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아 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두 절 안에 길이 참으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자, 길이 참는 것 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조금 견디다가 넘어지는 사람 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새가 쪼아먹어버렸다. 이건 구원도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다 그랬죠.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조금 나는 것 같더니 뿌리가 없어서 이 속에 돌멩이가 꽉 막혔으니까 뿌리가 없음으로써 해가 돋은 후에 그만 타버려서 죽어버렸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견디되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 다가 그만 넘어지는 사람. 물론 그것은 그 속에 생명의 뿌리를 이 말씀에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물론 구원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 하는가 싶은데 잠시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옛날로 그대로 되돌아갔어요. 예. 조금 기뻐하다가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그만 넘어지는 사람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됐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역사입니다. 예?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역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졌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두꺼운 흙을 뚫고 올라옵니다. 아주 단단한 바위도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그냥 이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예.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사랑은 이웃에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게 이제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증거는 하나님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수고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수고하고 시간도
물질도 희생하는 거예요. 또 소망에 대한 인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소망이 있네란 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매장 끝에 보면은 주님이 제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마지막 이 땅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에서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장래 노하심이라는 7년 환란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부가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지. 조금 여름 동안 기다리다가 가을까지 못 참고 말이죠. 애치 아프자고 고생스러워서 못 먹겠다고.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된 겁니다. 끝까지 열매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길이 참아요. 길이 참아.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요. 시집 가자마자 남편이 멀리 공부하러 갔다는 겁니다. 수년간을 공부를 해서 이제 좋은 학위를 받아오면은 그때 이제 잘 살아보자 그러고 공부하러 갔는데 이 시집 사이가 쉽지가 않아요. 사자 같은 시아버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여우 같은 시누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얼마나 부려먹고 얼마나 못 살게 달달 볶고 하는데 5년 동안 친정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이거 친구들하고 한번 놀러 가지도 못하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은 멀지 않아서 신랑이 온다 그래요. 신랑이 편지가 왔어요. 여보, 시집살이 힘들지 고생스럽지 그러나 조금 더 참구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학위를 받아 당신 잘 살도록 호강하도록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참고 기다려 주구려. 이 여자는 괴로울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가지고 읽는 거예요. 편지를 품속에다가 잘 간직을 해가지고 놨다가 또 읽고 웃고 읽을 때는 시어머니 안 보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품속에 넣어놨다가 또 괴로울 때마다 그 또 꺼내 읽으면 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래도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어느 날 이렇게 산이 차라리 죽어버리자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에다가 이제 새끼줄을 매놓고 이제는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뿌시럭뿌시럭 하거든요. 그때 편지 생각났어요. 그래, 죽기 전에 편지나 한번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랑하는 그대에게 조금만 더 참구려. 그렇지, 큰일 날 뻔했다. 참아야지. 그래 기다리다가 드디어 신랑이 오셔서 높은 벼슬을 해가지고 참 묵고 잘 살다가 죽었답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집살이 참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참 우리를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멀잖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멀지 않아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게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왜 굳게 하라?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말씀을 배울 때는, 예?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그 소망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 속에 기쁨과 용기가 생기는데 살다 보면은 예?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 눈에 당장 나타나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마음을 더 굳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편안할 때는 그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더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예? 예. 그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다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도. 예?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쭉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망하지 말아라. 예?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밤낮 예?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걸 들어줬다고 해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예.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바울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도록. 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평강이 깨져버리고 근심 걱정만 꽉 있다면은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예?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고.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 맡겨버려요.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예?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용기와 예? 힘 예? 그리고 더 담대히 살아야 돼요. 더 담대히. 예?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보면은 예?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예?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예? 목 잘려 죽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굽혔습니까? 비겁하게 살았습니까? 더 담대하게 예. 산채로 사람을 껍질을 벗깁니다. 야, 너희가 내 죄의 껍질을 벗기지만 하나님은 내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예. 목 잘려 잘라가면은 예?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목베임을 받은 자들이 받을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 예? 어떤 자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 형벌을 면하지 않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형벌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담대히 죽음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더 어려움 속에 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잠언 12장 9절에 보면은 환난 때에 낙담하는 것은 자기 힘의 미약함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환난이 있다고 해서 낙담하고 슬퍼하고 한다면은 그건 자기의 힘의 미약함, 믿음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증거입니다. 그 사람 믿음은 실은 가운데 그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는 걸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들어주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광롭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이 모순적인 사건들, 부조리, 이 거짓이 악 득세를 하고 진리같이 밟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든지 그게 시험을 받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일을 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시편 73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그이 실족할 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야, 대단합니다. 여기 나는 그이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걸 대해서 투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이 악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도 없고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이 죽을 때는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막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요. 대구에 어떤 직조 공장하는 회사 사장인데요. 이 사람 뭐 하나님 그러면 막 아주 하나님하고 십천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임종시에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보고는 이 사람 하나님 뭐 지옥 그러면 벌벌 떤답니다. 왜? 아무도 없는데요. 갑자기 막 눈을 부랍뜨고 말이죠. 막 너무너무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아 저놈들이 몽둥이를 들고 온다고 나를 때린다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죽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요. 마귀가 두들겨 피해서 끌고 간 거예요. 어떤 사람 죽을 때 막 마귀가 사로잡혀서 끌고 가는 걸 막 그걸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야 천사가 왔다 꽃소리가 왔다 이것이 죽음이라면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환희 중에요 그런 말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습니다. 악인이 말이에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랬어요.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래서 교만이지 못 그리고 예?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예? 눈이 쑥 나오고 예?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예, 지 마음대로 산다 겁니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그 입은 하늘을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리도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종횡무진. 예. 야, 이게 내 세상이다고 산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 도대체 웬 일이 있냐 그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인간을 그냥 두냐 그거야.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근데 나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죄 없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깨끗이 살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종일 재앙을 당하고. 자, 그래서 깼다가 하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그냥. 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게 어디 있느냐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갚아주느냐고.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그러다가 예?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교제 안에 그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다. 예. 그것이 형통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건 잔치집 돼지다. 잔치집 돼지 아시죠? 잔치집 돼지는 잔치나라 가까울수록 되게 쫄쫄 굶깁니까? 잘 먹이지요. 살 퉁퉁 해가지고. 왜요? 잔치날 잡으려고.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밀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다. 하룻밤 한바탕 꿈이다 그래요. 예, 경각간의 지옥으로 예,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다. 예, 졸지에 황폐했다. 놀람으로 전멸됐다. 야, 그걸 부러워할 건 뭐 있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예, 이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든지 예,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예, 부러워하지도 말고 예,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뭘 한바탕 얻기 위해서 예? 유명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예? 부귀 영광 누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어린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여깁니다. 하찮은 겁니다, 그거. 예. 그거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예. 탐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7절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예.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 중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요동하면 돼요. 예.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변하면 안 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항상 한때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해서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왜 쉬어요? 언제 쉬어요? 우리 쉴 곳은 주님 앞에 가면 쉴 곳이 있어요. 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종자들이 복이 또다.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행한 일이 따릅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때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생은 끝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저도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쉴 시간을 안 줘요. 예. 왜 그래 바쁜지. 예. 정신이 없어요. 점점 더 바빠져요. 예. 예수님도 점심 잡수실 겨를이 없었다 그랬어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 피곤해서요. 예. 너무나 배가 고플 때도 있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예,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예, 입에 먹다가 유대인들한테 타작한다고 예?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예.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주님과 함께 깨지질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 정말 쉴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일을 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쉬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제까지 했지만 더 이만큼 했으면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더욱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바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전도서의 예?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의 일은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은 헛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야. 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합심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는 겁니다. 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 힘써야 됩니다. 더욱. 예. 편안할 때는 모든 게 잘될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예, 어른이 닥치면은 예, 이제는 일 못하겠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서야 됩니까?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잘될 때 그때 주를 위해서 다시 일하겠다고 지금은 안 되겠다고 아닙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예, 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복교회에 서셔서 연보하는 사람들 쫙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야야 이제 부자들은 많은 재산 가운데 얼마를 연보했다 많은 돈을 했는데 저 과부 있잖아 과부는 두 엽전을 바쳤는데 저 여자는 그 전 생활비를 다 바쳤다. 그러므로 저 여자는 제일 많이 바쳤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액수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상태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주를 위해서 희생 많이 합니다. 예?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가운데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는 11조 바친다면 가난한 사람은 10에 2조 3조 10에 5조도 바칩니다. 예. 10에 10조도 바쳐요. 다 바치니까 예.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한다. 그건 핑계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힘써야 됩니다. 더. 고난이 있을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더 힘써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제가 시내 물을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려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저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또 저녁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어디서 물고 왔는지 모르지만. 네. 왜? 아무도 엘리야를 섬길 사람이 없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어요. 그리 시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시내 물도 말라붙었어요. 예. 우리가 그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가는 시내가에서 점점 물도 말라가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앞에 있는 시내 물이 마르든지, 예? 사람의 도움이 끊어지든지, 그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시내 물이 마르면 그 다음에 또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나타났잖아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 내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로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 지면에 내리는 그날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을 없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이지 아니하니라. 예? 사르밧 땅에 그 과부, 예? 나무를 줍고 있는데, 예. 야, 물도 가져올 뿐 아니라 떡도 하나 가져오라 그랬죠. 여보시오, 지금 떡이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이제 가루 한 웅큼, 딱 주면은 한 웅큼. 기름 조금 밑바닥에 이제 붙은 거. 이제 내가 이 나무를 주셔다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는 그럼 죽을 겁니다. 이제 먹을 것이니까. 예?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그거 떡 만들어가지고 먼저 조그마한 떡덩어리 하나 내한테 가져오느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자 여기서 끝난다면은 야 이 얌체 같은 사람아. 예? 뭐야 우리가 마지막 먹고 죽을 중단하는데 당신부터 뭐 했는데 달라고. 세상에 그런 게 있냐고. 물도 안 줘.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 여자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왔어요. 예.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세 식구를 먹을 수 있도록. 예.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예?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섬기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 만일 이 여자가, 예, 그딴 소리 내가 믿을 줄 알아요? 내가 그게 그런 말에 내가 넘어갈 줄 알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네. 예. 마지막 나무 이거 하나 뺏어 먹으려고.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이제 가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그걸 구워서 꼴꼭 삼켜버렸으면은, 예? 그것으로 끝날지요, 물론. 죽어버리겠지. 자, 우리는 이것,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은 기적이 없습니까?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똑같은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로 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입니다. 먼저.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까, 예?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예? 어렵다고 해서 내 단도리부터 해놓고, 예? 여유 있으면은, 시간 나면은, 생각 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유가? 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움이 있고 부자면 부유한 부조 부유한 대로, 예? 많은 걸 쓰는데 여유가 어디 있어? 그럼 남아 돌아가는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생각했어요? 제일 좋은 거 먼저,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을 왜?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뒤로 밀어놓고 제일 꼴찌로, 예? 우리의 생활의 최우순이 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최우순이 제일 높은 자리를, 제일 존귀한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거야. 예. 장사라든, 예? 월급을 타든, 예? 예? 직장생활을 하든 얻어진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 해서 딱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예? 내 나를 위해서 작은 떡덩어리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를 가지고는 살아라.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엘리야도 섬기고 너희들도 먹고 산다. 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도 더하시리라는 건 플러스 해준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건 이것도 주시고 다른 것도 보태주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도 보태주시고 주님을 위해서도 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도 못하고, 예? 그리고 자기도 잘된 것 같으면 안 돼요. 잘되는 것 같아도. 둘 다 안 돼요. 예?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주님 옆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우리는 너무 믿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 못 믿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예?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은 고난과 역경 중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참으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편안할 때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지만은 어림이 있으면 뒤로 물러갑니다. 한 발짝 물러갑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리라고 하는 약속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곧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십니다. 바울이 쇠고랑이를 차고 깊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가라사대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전하리라. 옥중에 깊이 매를 맞고 쇠고랑이 차 있을 때 주님이 같이 계세요. 어떨 때는 쇠고랑이 벗어지고 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어떨 때는 쇠고랑이 차고 끌려가도록도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해방시키든지 고난 중에 두시든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육신의 것을 거두어 가시는 대신에 더 신령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한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 중에 위로하사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더 넘치는도다. 예?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지겠다.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라. 바울서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환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 더 큰 위로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멀잖아. 우리가 우리의 일이 끝난 날이 있겠죠. 뭐 천년이고 뭐 몇백 년이고 몇천년이고 계속 이 고난이 계속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계속되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멀지 않아서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날 우리가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 올해도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 이 착한 종이요 충성되고 착한 종아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이 땅에서. 지난번에 KBS 텔레비전에서요 KBS 창사 기념으로 방영한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어요? 예, 그 안 보신 분은요 비디오 테이프라도 구해서 한번 꼭 한번 보세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싫어합니다. 스필버그라는 유태인 영화 감독이 제작한 건데요. 실제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독일에서 죽임 당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그 유대인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유태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입니다. 신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고용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뭐 월급 한 푼 줄 필요 없으니까, 막 그대로 요즘 말로 인건비 착취해 가지고 막 무조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재산을 전부 약탈당하고 막 그것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게 그냥 죽임을 당하는 짐승도 그렇게 무자비하게는 못 죽일 거예요. 막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 장면을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같은 인간으로서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할 각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깨스스로 끌려가는 유대인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 공장의 직원, 직공으로 쓴다는 구실을 해가지고요. 노인도 필요하다. 여자도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이 아니면은 아주 섬세한 탄환, 무기 공장도 만들고 하여튼 막 그런데 공장의 생산은 별로 안 돼요. 왜? 실제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능공이라는 이름으로 막 계속 리스트를 100명, 200명, 500명, 600명 더 넣으라고 계속. 어떨 때는 바로 막 저 아우슈비치 그 뭐야 저 가스실에 끌려 가고 있는 그 안에 수용소까지 들어간 사람을 도로 끄잡아내는. 그걸 위해서 요즘 말로 로비를 하는데요. 막대한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독일 그 나치 지당들에게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제 독일이 패진해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자기 공장에 잡아놓은 유대인들 천여 명 유대인들 앞에서 마지막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신들러 그 많은 사람들 보면서 야 정말 내가 많은 사람 살렸구나. 정말 내가 큰일을 했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지막 그가 한 말이 그랬어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노력하고 좀 더 내가 희생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여기 있는 이 자동차 이것만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예? 자기 가슴에 달려있는 이 금배지를 가지고는 띠 가지고는 이것을 팔았으면 한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예?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으로 그게 끝납니다. 그 사람 그 유대인들은 해방됐고 독일은 패전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나치사당의 한 당원으로서 이제는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헤어지는 예 되는 그 운명을 가진 자기 동족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하나의 인간을 살리기 위한 그 사명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마지막 자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후회하는 그 장면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느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사귄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 예? 그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독일인이 결심을 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느냐고요. 우리는 무슨 사명감을 느낍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수고도 어떤 희생도 다 투자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어떤 수모도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린다면 어느 날 우리의 일이 끝날 때
우리가 행한 일을 보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만 하겠어요? 아마 후회해야 할 일도 많을 거예요. 좀 더 수고했다면, 좀 더 애썼다면, 좀 더 희생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몇 사람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무관심하고, 예? 세상이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중요한 이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는 일이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그랬잖아요. 잠언 24장에 구원해 주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건 이 세상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뭐 죄지어서 얻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세상 재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재물이니 그것을 다른 영혼을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고 해요. 예?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예. 신들러는, 예? 자기와 헤어질 유대인들, 자기와 운명을 달리해야 될 그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그런데 신들러의 무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답니다. 그 영화 끝에 보면 그 부인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수천 명, 지금은 이제 신들러가 아니었다면 지금 수천 명이 이 땅에 존재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예?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평생 김밥 장사해가지고 자기가 모은 재산을, 예? 유경재단에다가 교육재단에다가 그냥 바치는 것이요, 수십억을 그냥. 얼마 전에도 평생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을, 자기 재산을 그냥 몽땅 바쳤어요. 어떤 사람은 불교 재단에다가 종교 재단에다가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만은, 예?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얻을 사람들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 예? 영생 이르는 열매, 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 우리가 행한 그 일이 헛되지 않고, 예?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워 갚아주실 일인데,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못한다면 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하나님에 무관심하고, 어?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코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게 마음이 사로잡혀 산다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할 것이 있다면,
육신에 빠진 사람들은 후회가 아니라 통곡을 할 겁니다. 그날. 예. 우리는 우리의 일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받은 구원받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쫙 설 때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아무개 형제 자매가 희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겠지요. 우리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저들이 희생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주님 앞에 그들이 말할 겁니다.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쁨과 더 큰 만족을 얻을 거예요. 위로를 얻을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 적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러면 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고 예?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을 지불했다고 말해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를 보게 하나님의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지는 그가 예? 구원한 그 씨를 보게 된다고 말해요. 그 영혼들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일 것이라. 자기가 고난을 받고 희생함으로써 구원받은 그들을 보고 그들로 인해서 주님은 만족하실 것이다. 그의 수고한 것을 보고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나의 종이 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얻게 많은 사람을 의롭게 구원받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리고 그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피까지 뿌려서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지 않겠어요? 만족이 여기지 않겠어요? 예? 그걸 후회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이 세상의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은 영원히 후회하겠지만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뻐하고 만족할 겁니다. 예. 우리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6장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예,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뵐 때부터 시작해서요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 어떤 사람은 막 애를 뵌 때부터 시작해 낳을 때까지 그냥 열 달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지. 뭐 낳을 때는 해산하는 고통. 예?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돌아보고 간다 그러잖아요. 저 신을 다시 신을 것인지 말을 것인지.
예. 애를 낳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 자녀가 탄생한 걸 보고 그 자녀들이 무릎무릎 자라는 걸 보면 자기가 잉태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난 기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고와 희생을 지불했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기쁨이 있을 텐데 다시는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고통은 값진 고통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멸망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위에서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얼마나 값진 것이고 영광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격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점점 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그것을 우리를 뺏어가지도 못하고 이거 흔들리지 못하고 우리의 소망을 흔들릴 수도 없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 느낄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죽도록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할 것이 없이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열매를 얻게 될 때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기회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이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조금 더 변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후회할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68장 찬송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보시는 대로 내일부터 많은 구역에서 구역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각 교구 구역별로 있는 전도 집회 전부 좀 참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광고에서 빠진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성남 낮 전도 집회가 4월 27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81구역 구역 모임이 4월 10일 성남 선교회에서 저녁에 있습니다. 성남 85구역 형제 모임이 4월 10일 금요일 김정화 형제님들에게서 7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안양교구 90 내지 93구역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교회당 청소를 하시는 날입니다. 1시 50분까지 1층 소강당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구 형제 자매님들에게 알립니다. 내일 있을 교구 전도집회 준비 관계로 집회 후에 3층 대강당 뒤쪽 안내석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동부교구에 소속된 형제 자매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특히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봉사하실 일이 많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1구역 조모임 4월 7일 신촌선교원에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각 조장님과 여자 집사님들께서는 말씀이 끝난 후에 찬양대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광고가 있습니다. 찬송 교실을 오늘 지금 집회 끝난 후에 바로 앞 찬양대석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오후 2시에 찬양대석에서 하고요.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찬송 교실을 합니다. 모임할 때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그 찬송 교실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찬양대에서 주일날 찬송하신 것을 전부 모아서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1시간짜리 찬양곡을 만들었는데 1층 정문하고 후문 현관 앞에서 집회 후에 막바로 판매하고 그 판매한 금액은 전액 교육관 건축 헌금으로 헌금할 예정이니까 많이 사시고 또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집회 후에 청년 형제님들 대강당 청소하신 후에 2시까지 1층 어머니 회실에 모이시면은 교육관 건축봉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4월호가 나왔습니다. 각 구역 담당자께서는 집회 후 전도인실에서 찾아가십시오. 1층 서적부에서도 판매하니까 많이 사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크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 구원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가끔 외부 인사가 와서 우리 이 소지품을 건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히 집회 중에는 덜 합니다만은 1층, 2층에서 소지품을 아무데나 놓고 이제 다니시고 이러지 아니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칠 때까지 일어나신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저게 우리 이제 앞에 교회 소식 앞부분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쭉 나와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8분이 계신데요. 이제 우리 교회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또 담임 맡아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전도사님도 또 들어오시고 하는데 까딱하면은 이게 소개를 못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새로 전도사님이 오셨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 앞에 이제 이름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신지 아시죠? 그런데 제일 나중에 그 들어오신 임재춘 전도사님 인사 소개를 안 했다 그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거의 소개 드린 것 같은데 자, 임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잘 아시죠? 우리 임재춘. 과거에는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상담하실 분들을 모시다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 분 계신데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71분이 계셔요. 그래서 점점 전도하시는 분이 많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해주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육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